점포 40여 개를 태워 수십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낸 원주 중앙시장 화재.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한 긴급 대피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금세 시장의 좁은 통로에 들어차고 놀란 시민 10여 명이 벽과 바닥에 부착된 피난 유도선과 비상구 표시를 따라 급히 대피합니다. 대형 화재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전통시장 곳곳에는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에 타기 쉬운 소재의 비닐 천막과 좁은 통로, 여기에 빽빽히 늘어선 점포들은 한번 불길이 번지면 쉽사리 잡기 어렵습니다. 점포에서 내놓은 물건으로 통로는 미좁고 버려진 종이 상자나 생활 쓰레기 등 불에 타기 쉬운 자재가 많습니다. 자칫 조그만 불씨에도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상가와 벽에는 낡은 통신선과 전선들이 뒤엉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전기장판, 히터, 전기 열선 같은 경우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 꼭 안전수칙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에 대비한 대피 훈련은 예고된 연습이었지만 전통시장에서의 실제 화재는 예측하기도 힘들고 피해 규모도 커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